예, 사실 우리 시장은 어제 선조정을 좀 받았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오늘도 좀 밀리면서 하락세인데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낙폭을 좁혀갑니다. 1% 하락했었는데요. 지금은 네, 코스피가 2500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양새들로 낙폭도 좀 좁혀갑니다. 자, 시황에 대한 고민들이 뭐 늘 있지만 오늘 또 어제 오늘 조정이 있으면서 고민들이 있습니다. 블록구 이동훈 대표님과 함께 시장 전략 여쭤보고요. 관심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잡아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동안 나타났던 이제 안도랠리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수명을 다한 것인가, 이제 조정을 예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이 주류일 텐데요.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가 조금 나타날 시점이긴 하죠. 근데 국내 증시가 보면 미증시나 이런 데 비해서 좀 더 부진해서요. 네. 예.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을 텐데, 우선 이제 그 어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예. 하면서 좀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가 외국인 투자들이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올라갈 때, 에너지 수입 규모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면서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좀 당장은 움직이진 않고 있지만 또 국제유가 끌어올리게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아, 이렇게 되면 또 환율을 또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 투자 환경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작용한 그런 측면이 1차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형주별 이슈, 뭐 조금 전에 이제 자동차 업종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만은 자동차라든가 뭐 반도체 쪽도 한동안 좀 급반등이 한번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뭐 치포 동맹 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진했잖아요. 대표적인 어떤 수출 산업 전차 군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어떤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주요 지수들이 다 저항대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S&P 500 지수는 201선 와 있다라고 하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선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121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제 파란색 선이 보고 계신 게 이제 121선인데 저게 작년도 1년 전에 이탈하고 나서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던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돌파가 된다라면 그동안에는 반등이라고 표현했지만 저걸 돌파하고 안착이 되면 상승이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재료는 악재가 완화되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호재 없이 저 구간을 넘어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자신감이 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은 121선까지 부근이고 여기서 어떤 또 다른 어떤 호재성 재료가 나와야지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다시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이번 어쨌든 단기 상승의 범위들을 2500에서 2600 구간 봤잖아요. 예. 2500 중반까지 사실 왔었거든요. 예. 1차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그 에너지만으로는 조금 올만큼 왔다, 이런 시각이신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시장이 안도감을 가지고 이점처럼 밀리지 않는 건 외국인들의 매수예요. 예. 지금도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장을 받쳐주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는 연속성을 좀 띌 것인가, 특별히 또 어떤 섹터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수급 관련해서.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제 한 7주 정도 연속 매수 들어가는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도 독특하게 지금 글로벌 펀드 자금 동향 볼 때 신흥시장이나 아시아 펀드 쪽에 자금이 확 들어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하고 있는 두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인도.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대만도 매수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인도는 에너지 수입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국제유가 네. 빠지면서 이 부분이 일부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지난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주춤합니다. 그러니까 주 단위로 볼 때 거의 뭐 늘어나는 추세.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의 매수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주 2천억대로 떨어졌고, 이번 주도 사실은 어제 그제 순매수라고는 하지만 동시호가 직전까지 매도했다가 동시호가의 매수로 바뀐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간 쉬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나마 이제 좀 다행스러운 거는 기존에 매수하던 업종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말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거는 중심축이 크게 세 가지 업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각각 대형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이번 주 또는 지난주 후반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면 새 업종의 매수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이전에는 다 샀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산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를 다 담았었고, 전기전자를 산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둘 다 샀었고,
2차 전지 담당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다 샀었는데 지금은 골라서 하나 정도만 사고 나머지는 매도하는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소극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종목 매수하는 종목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은 지금 관망하면서 잠깐 이제 숨 고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국제 유가가 확실하게 떨어져 주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FOMC 회의에서 금리가 지금 뭐 0.5분위기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가겠다라는 식의 환경, 뭐 인플레이션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는지 여부를 외국인들은 조금 더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심축, 2차 전지,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 이 기조가 상당히 중요한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사실 주식을 사면 한국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사잖아요. 평균적으로 네. 들어올 때는. 이번에는 반도체는 안 샀단 말이죠. 그러면 주로 샀던 것들이 뭐예요? 2차 전지. 예, 그러니까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LG에너지 최근 들어서는 많았고요. 네. 삼성 SDI, 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하락하면서도 모비스나 네. 현대 기아차, 세 종목을 기관은 팔았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쪽에 대해서 매수가 이어졌고, 그 외에 종목들을 따져보자면 이제 금융주 선별적으로, 다음에 조선업종이 좀 선별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었고요. 그 외에는 약간 좀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매수가 들어왔다 정도는 이 정도로 압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는 이제 우리 새벽이죠. 미국의 지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요. 그걸 놓고 시장은 좀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월 FOMC 때까지 이걸 놓고 이제 금리 인상이 폭이 얼마나 될 거냐, 50이냐, 75이냐 계속 줄다리가 있을 텐데요.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예, 뭐 우선 크게 요약을 해보자면. 네. 그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뭐 한마디로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금리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가 또 여기에 연동이 됐던 건데, 이제 국제유가에 대해서도 지금은 좀 내려온 건 다행스럽지만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매파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시장은 자꾸 좋은 것만 자꾸 바라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희망을 하나 찾은 게 어느 시점에서는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 이제 시장에서는 주로 주목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이냐. 뭐 시장에서는 내년도 초반 정도 되면 아마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 거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때 다우지수가 잠깐 뭐 밀어 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은 당분간 지속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 속도는 어느 시점이 되면 늦춰질 것 같다라는 건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해석하기는 9월에 과연 얼마나 올릴 거냐에 대해서 이 힌트를 찾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소비 판매 지표 나올 때는 거의 5대5 비율로 0.5%, 0.75%포인트 인상률이 좀 비슷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65대35로 0.5쪽으로 좀 굳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FOMC 회의록 자체는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포인트를 보자면, 연준에서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그게 이제 범인이 바로 이제 연준인다. 이걸 굉장히 좀 피하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상을 좀 줬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일부에서는 1%포인트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됐었거든요. 9월에. 근데 그럴 가능성 거의 사라진 것 같고,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0.75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0.5, 0.25 단계로 좀 바뀌는 거는 맞지 않나. 그리고 연준이 극단적인 경기 침체는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 뭐 이 정도에서 시장에서 좀 희망을 찾았고, 이런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봐야겠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 변수를 설명을 해주셨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뭐 좀 굵은 테마든 짧은 이슈든 순환마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하면서 그 영향이 있는데, 2차 전지는 그동안 부담스러운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 다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한국산 차를 보조금을 받기 어렵다면서 자동차주가 꽤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자동차하고 2차 전지 관련주 전략 좀 세워주세요. 단기적으로는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조금 지급 대상하는 자동차사 명단에 이제 우리나라 차가 이제 빠져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사실 현대기아차가 그 전기차 부분이 잘 팔리고 있었거든요. 비교적 네. 테슬라 대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좀 있다라는 점도 매력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무너지게 된다라면 이 가격 매력이 이제 뚝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점은 상당 부분 타당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뭐 낙폭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협상, 당국 간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회사의 어떤 협상 노력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유예가 된다든가 기간을 어차피 또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유예를 시킬 가능성도 일부 있다 이런 어떤 이제 점도 이제 일부에서는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논란이 충분히 DAI에서는 이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일방적인 하락 재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은 어차피 시일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1, 2년 정도 늦춰져서 우리나라가 혜택을 못 받는 기간 자체가 상당히 길어진다는 게 아니라 몇 년 정도, 한 2년 정도 전후에서 이제 그 기간 동안 못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것 정도로 지금 시장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 부분에 대한 어떤 확장. 최근 들어서 보면 미국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 아직까지 뭐 5%, 8%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열리고 있고 어차피 우리나라도 미국에도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결국에는 다시 이제 좀 해결되고 자동차 판매량은 다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하락을 오히려 좀 기회로 삼아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LNF가 급등을 했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엔캠이라는 종목이었는데 엔캠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발표하고 어제 하루에만 뭐 15% 가까이 주가가 급반등하면서 적자가 나는 기업들조차도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계속 있기 때문에 뭐 두 종목 다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는 대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계속해서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지배 구조 관련된 어떤 이슈가 계속 제기가 되는 게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뭐 당장 이거는 또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뭐 기아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자동차 내에서 관심을 갖자라면 저는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좀 보다는 그러니까 부품 업체들 쪽 계속 어제 SL 급등했대요 보니까. 예, 어제 실적도 잘 나오고 보고서가 예. 좀 세게 나오는 강하게 예. 이제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들 제가 이제 지난주에 또 현대 오토에버라는 종목 말씀드리고 네. 그때 보면 변동성이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틀 급등했다가 또 예. 이틀 또 급락했다 다시 제자리가 됐는데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뭐 계속 관심을 좀 유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에너지의 최근 상황에서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그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제유가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오를 걸로 보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예. 단기적으로 천연가스 값이 다시 오르면서요. 에너지주의 시각이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에너지 쪽은 좀 구분을 하긴 해야죠. 네.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이제 러시아가 워낙 영향을 결정적으로 네.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란 변수가 또 등장을 하면서 유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감안해 본다면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 다만 에너지 전체를 놓고 본다라면, 그러니까 재료로서의 어떤 위력은 이미 정점은 지나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오고, 전쟁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실제로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의 모든 에너지가 다 급등하던 그런 시점에서는 이제 주가의 어떤 주목도 집중도가 좀 높을 수 있는데 지금은 국제유가 따로 천연가스 가격 따로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도는 조금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재료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반짝해도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이 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 잡겠다라는 게 각국의 어떤 정책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이 그 요소요소마다 계속 등장을 해서 이 부분을 또 자극을 하는 그런 사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뭐 또 천연, 저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급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비중 축소하는 기회를 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치에서 이제 신규 매수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봐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좋지만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주를 이렇게 손뜻 이렇게 굵직하게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동차 좋으면 현대차, 기아차 부품주 사면 되는데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 사면 되는데 에너지 유가 관련해서는 정유주? 뭐 가스 관련된 것도 보면 이제 굉장히 가벼운 종목들이 이제 오르내리잖아요. 예. 투자하기 참 어렵습니다. 중요하긴 한데요. 에너지 쪽이요. 예, 전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성에는 안 차죠. 조금 더 올라줘야 이제 좀 손실이 회복하고 그런 구간일 텐데 수익이 나는 구간까지는 아직 안 왔는데 조정이 옵니다. 이후에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또 제한된 관심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실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 지금 충분한 유동성은 없습니다. 네. 뭐 예탁금 수위라든가 외국인들의 자금 동향을 볼 때 뭐 충분하게 증시에 야금이 유입되거나 이제 이런 어떤 징후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시원스럽게 위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장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업종이 전체로 움직이기보다 업종 내에서 종목이 골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당장 오늘만 해도 삼성전자는 플러스인데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들별로 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이 좀 골라서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별화된 장세인데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 어제 장세에서 볼 때 뭐 실적 평가가 좋았던 종목도 가령 뭐 이렌텍이라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SM 이런 종목군들이 뚜렷하게 악재가 없는 것 같은데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반면에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SL이라는 종목이라든가 엔캔 같은 종목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지금부터는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눈으로 보였던 종목들 그다음에 실적이 정말 나쁜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턴이 제대로 되나 보다라고 싶은 종목들이 주가가 강하게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평가가 좋은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그동안 좀 많이 나쁘다라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코멘트를 받았던 종목이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 쪽이었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주가는 제대로 올라간 적은 없었죠. 근데 여전히 소부장 내에서는 실적 평가 발표 이후에 주목도를 받을 만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IT 소부장 쪽에서 좀 종목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확장해 봤을 때 BH, 심텍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좋은데 주가는 못 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대표의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창에 시황의 해설자들 치시면 나오고요. 또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